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오늘은 이거 너무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강아지들도 MBTI가 있다. 우리 집 강아지의 MBTI는 16개 중에 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물론 이 업체는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포동. 어쨌든 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면 어플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주소 입력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요 포동 어플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제 핸드폰 화면인데요. 이제 로그인하기가 있고, 이제 저는 네이버로 먼저 들어가서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걸 입력하라고 해요. 보호자, 저의 뭐 집주소, 개인정보들, 그리고 화면 위쪽에 보면 벌써 테디, 저희 집게 테디의 정보가 들어있죠. 이거 제가 다 입력한 거거든요. 테디, 푸들, 3살, 남자의 5kg, 중성화 수술했고, MBTI가 아니라 DBTI네요. 그래서 우리 집 개는 아직 MBTI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집 개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강아지 MBTI, DBTI를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우리 집 반려견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 개는. 스텝 1이 끝났어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고. 스텝 2. 스텝 2도 끝났고. 이제, 맞네요. 스텝 3, 4가 있고. 와, 스텝 4.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DBTI 결과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DBTI 결과, 우리 집 강아지는 CTEA라는 성격인 거예요. CTEA 성격이 뭐냐면, 테디는 만능 엔터테이너래요. 포장이 아주. 사람을 신뢰하고 개도 좋아하는 똥꼬 발랄이. 아, 맞네요. 그렇죠? 왜들 그리 다운돼 있냐고. 내가 왔다 놀자. 맞아. 이런 타입이에요. 사람은 다 좋아. 놀자. 놀아줘요. 맞아. 이런 타입이에요. 우리 집 개는. 아, 성격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는 본능보다는 교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강아지네요. 보호자를 신뢰하거나 의존하는 성향이래요.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리고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거. 이거 사람하고 똑같이 구분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93% 외향적인 강아지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좋아하냐, 안주를 좋아하냐. 그렇죠. 저희 집게는 모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보면은 장단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장기 특기를 훈련하기 좋아해요. 맞아요. 제가 유치원 맡겼을 때 우리 집게 훈련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어하는 거, 뭐 그런 타입이라고 그 훈련사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집중력이 좋지만 오랜 시간 훈련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효율적이래요. 피곤한 타입입니다, 우리 집게는. 자, 그리고 반려생활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기다려 훈련을 추천드려요. 맞아요. 우리 집게 기다려를 못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시켜줘요. 맞아요. 우리 집게 항상 미친 듯이 뛰어놉니다. 우리 아이의 반려생활 지수를 보면 산책 지수는 20%, 좀 낮은 것 같네요. 그래서 보호자 점수는 30점. 되게 낮네요. 활동 에너지 90%, 맞습니다. 교감 능력 60%, 맞습니다. 행복 지수 100%. 우리 집게가 행복한 걸로. 자,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MBTI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희 집 강아지는 CTEA라는 게 나왔고요. 보호자분들도 여기 포동 이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집 강아지 MBTI는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거 보시면 우리 집게는 뭐였다고 리플 좀 남겨주세요. 다른 집게는 뭐가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